Times. 오늘은 제 취향 저격 베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울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식씨와 함께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향 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프리시전보다는 재즈를 좀 많이 쓰시다가 네. 최근에 프리시전에 눈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재즈를 치다가 프리시전으로 눈뜨게 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이제 하면은 프리시전 쪽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약간 그렁그렁한 그렁그렁한 사운드 네, 그런 게 약간 베이스로서 마음을 울리는 악기지 않나.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재즈 베이스가 좀 더 이제 근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재즈를 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렁그렁한 사운드 뒤늦게 네. 눈을 뜨게 되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뭔가 이 프리시전은 또 그 재즈와 비교했을 때 매력은 재즈는 어쨌든 프론트와 이제 리어 쪽에서 브릿지 쪽에서 두 가지 톤을 조합해서 쓰는 이 셀렉팅의 재미가 있는데 프리시전은 완전 단일 메뉴 맛집이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맞아요. 그거 하나 쓰는 재미로 이제 또 아예 타겟팅이 확실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톤 좋으면 그냥 끝나는 베이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주변의 베이시스트 분들 보면은 프리시전이랑 재즈랑 취향을 물어봤을 때 보통은 다들 처음엔 재즈를 먼저 좋아하다가 나중에 프리시전 쪽으로 이제 취향이 조금씩 바뀌어 가거나 네. 아니면 재즈 취향에 프리시전에 별로 관심 없다가 나중에 크게 관심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게 나중에 한번 그냥 자기가 스스로 쳐보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들어보거나 한번 꽂히면은 프리시전에 되게 깊게 네.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프리시전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타 직접 커스텀으로 넣으셨다고 네, 네 아까 하셨잖아요. 뭘로 넣으셨어요? 프리시전이에요? 재즈 베이스. 재즈로. 이거 봐. 이게 또 그렇다니까.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거랑 또 일하면서 써야 될 네, 악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맞아요. 뭐 싱싱싱 엄청 좋아하고 네. 험험 좋아하지만 결국에 험싱싱 미니엄 3개 이런 거 하는 게 네. 이게 일을 하는 거랑 취향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악기들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다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은 좀 더 레인지가 넓고 범용성이 뛰어난 것부터 일단 하나 박아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취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프리시전 베이스 5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예전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아프로 2는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거를 한 칸을 빈 칸을 안 치우고 퍼즐을 비워놨었는데 지금 보면 2020년 12월에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기본 사연들을 스쿼드가 있기 직전에 해서 여기는 이제 10점 만점 체계일 때 요걸 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21년 3월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베이스 5현을 하고 그리고 지금 거의 2년 만에 지금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왜 얘가 그동안 리뷰에 안 나왔는지 팔린 다음에 입고가 안 돼서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한데 되게 오랜만에 오늘 빈칸을 채우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 2020년에 처음 나왔었던 아프로2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승채 씨가 신박하게 정리된 베이스 재즈는 재즈인데 재즈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아프로2 자체가 굉장히 세션 성향의 범용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좀 놀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9.0, 9.0 나왔었고요. 프레시전 베이스는 승채 씨는 젠틀한 베이스 저는 사운드가 너무 평화롭다 해서 평화의 상징, 비둘기 베이스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2 재즈 베이스 5현 모델은 승채 씨 모범생 저는 점점 더 스튜디오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앞으로 자체가 네. 뭔가 확실히 좀 이제 레코딩 전용 기어로 쓰기에 되게 좋은 스펙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빈티지 성향의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프로페셔널 2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레코딩 기어로서의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즈 베이스 5현 이때 72.5 받았는데 이건 아마 지금쯤 했으면은 70점대 중반은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는 스쿼드 초창기 시작했을 때라 저희가 그 레퍼런스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짜게 줄 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해보면 약간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2년 만에 저희가 이제 빈칸을 채우게 됐습니다. 프리시전 베이스 5현이고요. 322만 9천원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2년 동안. 특히 팬더의 가격 상승률이 좀 미쳐있죠. 다른 네. 악기들에 비해서 팬더는 좀 더더욱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5현 베이스 2년 전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진짜 밉지만 버릴 수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322만 9천 원이고요. 네, Made in USA. 전장 118cm입니다. 무게는 4.02kg, 두께는 40 플러스 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7mm고요. 엘더바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넥은 메이플의 1963 C쉐입 넥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팬더의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스타일 키 테이퍼드 샤프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에 47.6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이제 메이플이 올라가 있죠. 네, 통넥 아니고요.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네로우 톨프렛, 픽업은 V모드 2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5 세들, 하이메스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그리고 탑로드 두 개 중에 결정해서 쓰실 수 있는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거 하실 때 보통 스트링 스루 바디를 하시나요? 아니면 탑로드로 쓰시나요? 저는 탑로드로 쓰세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조금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운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스루 바디로 줄 맸는지 탑로드를 맸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당연히 모를 테니까. 네. 네. 근데 왠지 이제 스루 바디가 있으면은 괜히 그거를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 때문에 네. 이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탑로드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그럼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풀톤 풀볼륨입니다. 그거밖에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역시 프리시전. 네. 요거 하나죠. 네. 요거 하나가 좋아서 쓰는 거죠. 네, 이번에는 볼륨 톤 싹 줄여서 네. 들어볼게요. 톤 줄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너무 들을 게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톤 다 올린 다음에 여러 가지 연주 좀 들어볼게요.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 좀 프레시전. 좋습니다. 민식 씨는 그 메인으로 4연 쓰세요, 5연 쓰세요? 저는 지금 5연을 쓰다가 네. 지금 4연을 쓰고 있어요. 4연으로. 네. 네. 약간 그 5연 재즈에서 4연 프레시전으로 가는 약간 그런 루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처음에 이제 5연 막 한참 치다가 또 나중에 가면 4연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슬랩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인토네이션 체크 한번 하이프렛에서 해보면서 공간계도 네. 얹어볼게요. 네, 요새는 뭐 저기서 이상한 베이스가 없어요. 사실 공간계 한번 얹어볼게요. 아름답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다 들었죠, 우리. 뭐 없죠, 이제. 네. 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블루스 먼저 한번 간단하게 펑키 블루스를 해 볼게요.
씨가 뭐 프리시즌으로도 아주 그냥 뭐 재즈처럼 이렇게 맛깔나게 쫄깃쫄깃한 연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발라드 진행도 하나 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단일 메뉴 맛집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네, 프리시즌 베이스 5현 같이 들어봤고요. 민식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색깔부터 끝까지 취향저격 베이스. 네,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네,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완벽한 마지막 퍼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4현 4현 그리고 5현 5현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넷다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네. 굉장히 좋은 악기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200만원대 초중반이었는데 이제 300이 넘어갔잖아요. 이 가격이 조금 그 지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이 가격대에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찾는다라면 정말 좋은 옵션이 되는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뭐 다른 가성비 그런 레코딩 기어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딱 사놓으면은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마음이 편해지는 딱 그 영역이잖아요. 든든해. 네, 든든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그때도 얘기했었던 그 좀 가성비는 되게 좋지만 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가성비들이 있잖아요. 100만원 언더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타들은 나는 좋은데 남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레코딩을 하려면 설득을 해야 돼요. 그죠? 클라이언트를. 네. 아, 이거 진짜 괜찮아. 막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는 이제 설득을 할 필요가 없죠. 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베이스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31점,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가 없죠. 저 혼자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민식 씨 9점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 네 대 중에 9점을 주신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썼던 그 펄보라와 같은 점수를 주셨단 말이죠. 네. 굉장히 취향 저격을 당하신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자코까지 있는데 과연 자코는 몇 점 주실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저희 다른 리뷰들 좀 보시면서 아 네. 대충 기준이 한 요 정도 되는구나 라는 느낌만 잡아갖고 오시면 바로 스쿼드를 같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항목은 아시죠? 네. 사운드와 네 이거는 이제 가성비는 말 그대로 뭐 그냥 비싸다고 뭐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가격대에 네. 네. 그 여러분들이 스쿼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이제 뭐 민식 씨의 다음 리뷰를 준비할 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쿼드라는 시스템은 사운드, 가성비 그리고 편의성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묶어서 스쿼드라고 그냥 명명을 한 건데 모든 항목이 다 똑같진 않고요. 20, 20, 20, 20으로 해놓고 사운드만 두 배 가중치를 줘서 40점입니다. 그래서 40, 20, 20, 20인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뭐 아예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래도 소리가 난다 정도 되면 이제 10점. 뭐 아예 기타인데 소리가 안 나면 0점이겠지 뭐 그런 건 네. 없으니까 그런 게 그냥 소리는 난다 정도가 되면 한 10점 정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입문용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가 이제 한 20점 정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기타가 40점.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냥 절대적인 네. 사운드의 영역을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가격과 네. 상관없는 진짜 사운드 영역. 그리고 가성비는 그 가격에 정말 이 기타를 샀을 때 내가 얼만큼 이 가격
대비 이걸 누릴 수 있는가, 실제로 말 그대로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10점 만점 점수를 줄 때 가성비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싼 기타들이 되게 가성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타인데 사운드가 별로 이제 적용이 안 되고 너무 비싸니까 점수 낮춰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의성,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연주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 범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디자인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취향을 잘 반영해서 디자인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76점이 나왔고요. 민식 씨 9.0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830만원짜리 자코 페스토리우스의 트리뷰트 재즈 베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민식 씨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뮤직맨에서부터 1펜, 미펜, 커스텀샵까지 아주 다양하게 좋은 베이스들 하고 계시는데 다 합치면은 1,000만원에 200, 300, 1,500, 한 2,300, 2,500 정도 되는 베이스를 오늘 첫 출연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도 아주 좋은 아이들로 잘 모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자코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